1년 6개월의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우리가 함께 산 지 오늘도 10개월.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떠났다. 여행.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설레임에 대뇌 전두엽이 개다리춤을 춘다. 크흐키히 기타 규슈. 규슈의 북쪽이라는 뜻이다. 한국 가도 전행 가까워서 인천에서 기타규슈 공항까지 1시간 30분밖에 안 거린다. 후쿠오카에 사는 우리는 일본의 KTX 신칸센으로 15분 만에 도착했다. 레알 개빠른. 네, 제가 봤을 때 기타규슈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기타규슈 건물이 대부분 다 낮아요. 근데 이렇게 낮다가는 아주 그냥 다 귀 다 컸어요. 야마가 돈다. 이빠이 야마가 돈다. 한글은 참 신기하다. 무슨 말 해도 다 아재 개그가 된다.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호텔에 짐을 불고 첫 번째로 간 곳은 SNS에서도 많이 본 고쿠라송이었다. 멋있다. 콘나님 입었으니까. 택시를 타자니 가깝고 얼른 말을 타자니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걸어가기로 했다. 탈이라도 탈걸. 따른 따른. 여긴가? 여긴가? 저 이만 코크니까. 일본 사람인 나에게 일본어 지도를 설명해주는 리차기. 이를테보면 삼남자요. 빨리 와 코크. 자기 저거 주차장. 가빠른 계단을 올라오니 고쿠라송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한국어 책자도 받았다. 나의 배꼽 젖는 웃긴 설명에 즐거워 보이는 자기. 자기? 소리대. 소리대. 한국의 박물관과 비슷하게 역사 자료들과 유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도 있었다. 이야. 대박이지. 아니? 날씨도 참 예뻤다. 가쁜 스타벅스.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고쿠라의 부엌 상가 시장으로 향했다. 아 그리고 아저씨가 토르토키 손님이 히토리데 있다라 도우시오. 아 추웠어. 네. 그 대안의 시장에 기다리시다. 배고파 죽겠어요. 나도요. 아, 시장 도착해. 헐. 탕가 시장. 한국의 재래 시장과 비슷한 기타규슈의 전통 시장이다. 탕가 시장 하면 유명한 대학당. 우리가 좋아하는 백정원 아저씨가 한국 방송에서 소개한 후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왔다고 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이곳 대학당에선 공기밥 된장국만 팔고 있다. 따뜻한 밥을 사는 시장을 돌며 좋아하는 반찬을 골라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다. 족발만 이도 진단해 봐서. 하이, 그래드리마스. 먹고 싶은 음식을 묻자 할메슨데쿡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또 야마가 돌았다. 나처럼 하얀 설밥이 나왔다. 참치회, 어댕, 젓발, 닭다리, 생선절임, 라쿄. 우리의 전심이다. 나는 바다의 기원둥이답게 회돈밥을 만들어서 먹었다. 맛있는 회와 진한 간장인 흰 설밥과 뽀뽀를 하는 순간 입안에선 행복의 불꽃놀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우리 자기는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토달대다가 문자까지 다 뜯어먹을 기세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었다. 아이고 쿠리콘 참 키가 작네. 네 자기. 네? 내가 키가 작아도 기다크슈 하기 싫었다. 무자하게 하기 싫었다. 이 간에 만치 산호가 있다면 우리 자기를 던질 텐데. 오나라 오나라. 1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모지코 역에 내렸다. 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레트로한 건물들과 거리가 마치 리스항구에 온 느낌이었다. 빨간 달팽이가 어디 있지? 예쁜 장소에 온 커플은 쉴 틈이 없다. 관광지뿐 아니라 일반 거리도 멋있는 모지코. 그리고 이곳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자기. 어디에 가고 있어요?
금강산도 식구경 기타큐슈의 면물 야키카레를 먹기로 했다. 그냥 저랑 디드 네 심플 카레예요. 네 소세지 네 옥수수 카레 네 바나나 카레 바나나 카레 언제나 설레이고 행복강 먹으러 가는 길 입장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렇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아 진짜? 못 먹겠어요. 입만 열면 그라인 우리 자기 좋은 재본들이 필요하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다리를 건너갔다. 잔잔하면서도 무서운 바다 그리고 기쁜 생각에 잠긴 한 남자. 바다도 보니까 삼겹살도 먹고 싶다. 엥? 이건 또 무슨 개설이지? 바다를 보니 삼겹살이라 살며시 밀어달라는 걸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카미시바이라는 그림 연구 중이었는데 흰색 미나르마데 아... 한국의 달고나처럼 설탕과 엿을 녹여 젓가락으로 문쳐서 먹는 일본의 전통사탕이다. 지가 자기는 세천을 만들었다. 뒤에 보이는 다리가 올라간다고 방송이 나왔다. 이렇게 다리가 열리고 닫히는데 이때 먼저 건너간 커플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달달해.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손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왜 오래오래 싫어요? 가자. 오래오래 가자. 아니, 가자. 아메리카노 없어요. 생가지히로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를 설레임에 선지국밥이 먹고 싶다. 크루즈를 타기 위해 기다렸다. 자기가 새로운 손가락 하트라고 알려줬다. 저기 코레스타일 드릭스 아래 도쿠데모 아리마스잖아. 아래 세카이 도쿠데모 아리 대전님 아리마스 먹는데 난데 코코마데 와자와자 기테 나 카레다때 도코니데모 아리마스 먹잖아. 다시카니 何か買いましょう。これ。一万円札が使えないですからね。おお。ねえ。おお。ね。あ？모르겠어요。アイスケーキを買った。あ、これ、ま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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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카라 후네이 노리마스. 지금부터 100개 다 탈게요. 배를 탈게요. 배를 탈게요. 배를 탈 거예요. 배를 탈 거예요. 어? 새가 이빨이 키다. 헐 뭐야? 이거 나왔어? 뭐야? 나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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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기는 새를 엄청 무서워한다. 그래서 치킨을 겁나 먹는다. 뼈 있는 거로. 아니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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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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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다 곰곰곰곰. 왜? 크루즈 위에 거미견이 있었다. 빨리 가서 만지고 싶어. 곰은 몇 킬로예요? 곰 쿠리코보다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쿠리코가? 95? 소리나라? 쿠리코 소리나 95? 그러다면 스몰 센스라 랍해. 이만 시테이마스. 우리가 갔을 땐 평일이라 그런지 총 4명이서 크루즈를 탔다. 친절한 손자님께서 모자도 있으니 서보라고 하셨다. 자기는 모자가 너무 작았다. 머리가 큰 건지 모자가 작은 건지 영 모르겠지만 이럴 때마다 자기는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화를 낸다. 그럴싸한 개소리다. 무슨 기분이에요? 그냥 뭐 하여 이해니 카이리 타이죠. 그래가 사람도 못나? 아.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선장님께서 앞접으로도 나가보라고 하셔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와. 인생이란 뭘까? 인생은 역시 저같이 매운 양념 치킨 무 많이 꼬락끈 거 이거다. 갑자기 상극을 하는 자기 자를 때 보면 참 귀엽다. 아니 가엽다. 오빠는 같이 먹자.
20분 정도 은행을 했는데 손자님의 화려한 입담과 함께 잠깐 시기에 딱 좋았던 것 같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토토의 뮤지엄. 토토 화장실 뮤지엄. 네. 김윤영 씨는 하루에 4시간 정도 네. 화장실에 있어요. 네, 왜요? 매일. 왜요? 배가 아파서. 실제로 자기는 배탈이 자주 난다. 고기 먹어도 배 아프고, 튀김 먹어도 배 아프고, 사우다 분리하면 배 아프고, 계산할 때 배 아프고, 그래서 꼭 같이 오고 싶었고, 토토 병기 박물관이다. 토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기 브랜드인데 본사가 이곳 기타큐슈에 있다. 그래서 현장 옆에 박물관이 있다. 역시 변기 박물관 의자도 다 변기 모양이었다. 뭐냐고? 철기. 근데 코코는 진짜 부족하시다. 왜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만드시 너무 키니까. 뭐가? 소크라테스께서 말씀을 하셨다. 너 자신을 알라. 모르는 것 같다. 많이. 자기 어땠어요? 아 솔직히 이코마이가 오무시로코 나이토 오무이 마시다けど 실제 이 테미타라 혼토니 오무시로코 나이토시다. 자기 뭐 자기 혼토니 그거 다메야. 오무시로이 타나시네. 다시. 자기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나 진짜? 뭐가 재밌었어? 최고! 자기! 최고잖아. 웃음을 들었어.